그 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기분이 이상한데 너무 괜찮았어. 요즘 60 청춘. 아, 그치. 건당 6,000원 막 거의 이랬어. 아, 그냥 그러면 끝이야? 그럼 끝이지. 어. 아, 누님들 왜 그러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덕기자 구독자 여러분. 오늘 제가 정말 특별한 손님을 초대를 했는데요. 오늘은 저의 찐친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. 지금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김용준 씨 인사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덕질하는 기자, 구독자 여러분들, S&D 김용준입니다. 오늘 이렇게 또 일로 만나게 됐네요. 네. 동창인데 일로는 처음 봐가지고. 맞아요, 맞아요. 신기하고 약간 오글. 이렇게 카드를 네. 12장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카드 진행으로 가네요. 빠른 진행. 네, 좋아요. 뽑는 카드에 따라서 토크를 할 겁니다. 네, 그러면은 한 장 먼저 뽑아줘. 김용준 이쁘지나 말지 대박. 오케이. 오, 대박. 네. 왕카드. 주로 이 왕카드 나오면은 우리가 물어보는 게 나는 이거만큼은 정말 최고다 하는 그런 게 뭐가 있어?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거? 나는 일단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는 거야. 그러니까 먹부심이 있구나. 먹부심이지. 먹부심. 그건 내가 최고다. 아, 진짜? 어떤 음식이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가리진 않는데 그 뭔가 이제 음식에 대한 게 뭐 알고 먹는 거랑 또 모르고 먹는 거랑 이게 난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럼 네. 음식을 많이 좀 이렇게 공부도 하는 편인가 보네. 공부는 안 하고. 아니 뭐 먹는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사실 이렇게 팬들이 보내준 질문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. 오빠는 왜 이렇게 몸이 고무줄이신가. 고무줄. 아, 그러니까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. 이게 우리 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내 운동하는 이유는 그 먹는 위해서. 거를 상쇄시키기 위함이야. 사실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눈빛이 이렇게 진지하다고 먹고 마시는 그 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맞아. 열심히 사는 것도 사실 맛있게 먹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먹는 거를 나는 부실하게 먹고 막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좀 있는 편인 것 같아. 옛날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용준 씨가 옛날에 그래도 좀 잘생겨가지고 동네에서는 그렇지 않았나요? 나름 이렇게 유명한 근데 옛날에도 몸은 이랬어요. 맞아요. 아니 몸이 근데 그때는 많이 말랐는데 지금에 비하면 아니 사실 이거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뭐 아이돌 친구들처럼 60kg대 50kg대 이렇게 빼는 건 의미 없고 의미 없지. 아니 몸 디스가 아니라 얼굴 칭찬이었어. 아 진짜? 깨알 칭찬이었고 그 처음에 나왔을 때 SG 워너비가 얼굴 없는 가수로 나왔었잖아. 맞아. 그때 당시에는 어떤 기분이었어요? 조성모 선배님도 뭐 그렇고 KCM 뭐 우리 그런 게 약간 유행인 시기였던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뭔가 이 비주얼 쪽에서 약간 듣는 음악으로 조금 가는 시기였다고 할까? 2000년대 초반 그때가. 사실 그 처음에 얼굴 없이 데뷔한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뭐 특별히 거부감은 없었고 근데 기분이 좀 이상하긴 했지. 기분이 이상한데 뭘 괜찮았어? 엄청. 기분이 막 좀 그렇다기보다도 더 설레었던 것 같아. 아,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러고 나서 또 다음 활동하고 다음 뭐 이제 얼굴 공개하고 이렇게 나오면 또 어떻게 변할까 이러면서 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 같아. 딴 거 하나 뽑아보자. 유수경 기자 오랜만. 약간 이런 거 좋아하네. 데이비 카드 이런 거 참 좋지. 물어보살에서 약간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거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요즘에. 이제 아무래도 뭐 나이가 이제 마지막 30대고 이제는 뭔가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. 어차피 내가 올해 안에는 못 갈 거고 지금 뭐 누구 만나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도 연애도 해야 될 거고 이제 뭐 시작하더라도 사실 무조건 마흔이 넘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조금의 애 대학 갈 때 한 60 요즘 60 청춘이야. 아, 그치. 이 뭔가 아기를 막 딱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엄청 난 너무 있지. 너무 있고 분신이잖아, 자식은.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. 그걸 너무 나는 사실 원하거든. 약간 그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거든. 아니, 약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얘기를 해봐. 그냥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약간 개그 코드가 맞아야 돼. 티키타카도 좀 맞았으면 좋겠고 취미를 공유할 수 있으면 뭐 먹으러 다니는 게 됐든 약간 먹부심이 있으니까 먹는 거 뭐가 됐든 그냥 좀 그런 취미 생활도 좀 한 가지 정도는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공조 열애는 앞으로는 안 할 거지? 절대 안 하지. 초심이 뭐였어? 그때 막 내가 이것만큼은 뭔가
꼭 지키면서 뭐 활동을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? 잘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무대에 대한 그런 애착도 생기고 오랫동안 무대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약간 그런 꿈은 꿨지. 아니 근데 나는 그 예전에 예고를 갈 때 보면서 배우가 맞아. 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. 인생이 참 희한하더라고.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. 처음에는 5인조 아이돌 그룹을 준비를 했었어. 아 춤을 잘 추나? 아이 그 잘 못 추지. 거기서 맨날 혼나면서 배웠지. 뭐 그렇게 한 1년 거의 1년 가까이를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 이사님이 오시더니 너희 팀은 데뷔를 못 하게 됐다. 데뷔 쪽에서 탈락하게 됐다. 그래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아 그냥 그러면 끝이야? 그럼 끝이지. 뭐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지냈는데 오히려 이제 S전업이 같은 경우는 스무 살이 돼서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김광 사장님하고 뵙게 돼갖고 오디션 보고 바로 계약하고 준비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. 딴 거 하나 뽑아볼까요? 아 길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를 만족해?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100% 만족, 와 너무 좋았어 뭐 이러진 않지. 나는 사실 기자라는 잠깐만, 기자 생활 지금 몇 년 차지? 12년? 처음에 내가 기자 됐다고 그때 너한테 연락을 했었어. 내가 기억나는데 맞아.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? 약간 놀랬지. 친구가 기자가 됐다고 하니까 뭐 나는 오히려 더 아 얘는 잘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니야 난 너가 되게 나 조심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사건 사고가 있거나 뭐 관련된 뭐가 있으면은 그렇게 연락을 맞아. 해서 맞아 네가 나한테 그랬어. 맨날 물어봤었다 맞아 지금 생각났는데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. 나도 뭐 정말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막 이랬던 기자분들 계실 거 아니야. 통화를 하고 끊었어. 그 다음에 한 시간 있다가 단독 전화 인터뷰 이렇게 나오고 내가 그런 걸 몇 번 당했거든. 아 말도 안 해줘? 응 말 안 해주고 진짜? 그래서 내가 너가 나한테 물어보고 이랬을 때 조금 막 조심스럽게 했던 것 같아. 가고 싶은 길을 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? 내 컨디션이 가능하다면 나도 정말 오랫동안 무대에 서는 게 내 꿈이고 그 명절 되면은 KBS에서 빅쇼 하잖아. 애들하고도 같이 그런 거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. 아 근데 약간 SG 워너비가 MSG 워너비 그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최근에 더 젊은 친구들한테도 관심 많이 받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? 그렇지. 20대만 해도 알지. 근데 이제 10대들은 아예 모르지. 근데 이제 그 놀면 뭐하니를 통해서 아 이런 가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신 거. 그 놀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난 유재석 씨 되게 좋아하거든. 근데 너가 예전에 무슨 한 년 전에 어디 나가서 유재석 씨 엄청 좋아한다고 팬이라고 막 유재석 씨 천사 막 이런 얘기 했더라고. 아니 너무 좋으셔. 너무 그냥 편하고 한번 유퀴즈 녹화할 때 그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. 과거에는 욕은 아니지만 약간 비속어 비슷한 뭐 그런 말들 있잖아. 막 그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편하게 했었는데 시청층이 초등학생 뭐 어린애들 뭐 다 보는 거잖아 프로그램을. 그러니까 더 책임감 가지고 더 조심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. 그러겠다.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거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. 본인 자기관리 철저하신 분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롱런하시는 거고 아직도 그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. 단독 콘서트 할 계획도 있냐고 물어보셨다. 뭐 아직 계획은 없는데 일단 뭐 이제 곡수가 좀 모이면 그때 이제 단독 콘서트 한번 하고 싶은 거지 나도. 계획은 없어. 이번에는 뭐야? 푸드. 내 좋아하는 건데. 푸드. 오늘 뭐 먹고 왔나? 아까 전에 방송 끝나고 내가 피자빵 좋아하는데 피자빵이랑 뭐 이렇게 빵 같은 거 주셨어. 그래서 오는 길에 차에서 빵 먹고 잘 먹었습니다. 네. 잘 먹었어요. 피자빵 좋아하는구나. 나는 빵 중에 피자빵이라고. 빵은 피자빵. 파리바게트에서 쫄깃한 피자빵이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나 뭔지 알아. 그게 아주 가볍고 간식하기 딱 좋아. 쫄깃, 약간 쫀득한 식감을 좋아하나 보네. 나 떡도 좋아하고 쌀을 잘 안 먹는데 찰밥을 해주시면은 그건 나 두 공 교시고 떡은 신기하다. 타시루 떡. 떡을 사실 나는 어떻게 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냐면 프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살짝 해갖고 싹 눌러가면서 겉에를 아주 바삭바삭하게 겉바속촉 그렇게 구워갖고 그 위에다가 꿀이나 설탕 같은 거 딱 뿌려서 먹잖아. 끝나. 끝나는데 열량 끝나. 열량도 끝나지.
관리 막 빡세게 해야 될 때는 좀 나는 그런 거 아예 못 먹겠네. 정말 먹고 싶은 거는 먹어 나는. 대신에 한 입 정도만. 안 먹고 참는 것보다는 한 입 먹으면은 그래도 죄책감과 동시에 이 인내심이 생기더라고. 아니 근데 음식에 이렇게 진심인데 약간 음식 관련된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했어? 사업은 아닌 것 같아. 아 진짜? 단호하네. 알잖아. 나도. 그게 이제 망한 이유는 우리는 냉동 배달을 안 하고 신선식품 배달을 해버린 거야. 새벽에 만들어서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건당 6,000원 막 거의 이랬어. 이렇게 마이너스를 볼 바에는 접는 게 낫겠다. 그래서 접었지. 근데 용디에게 마지막 하루가 주어진다면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뭘 먹고 싶나요? 아침에 햄버거. 네. 점심에 피자, 파스타. 아, 다 약간 정크푸드 스타일 아니야? 저녁에 스테이크. 어니언 스프. 이렇게 딱 먹고 싶어. 아, 대박. 마지막으로 뭐 할까요? 파트너. SG 워너비 멤버들이 가장 큰 파트너일까? 너의 인생에서? 그러지 않을까? 벌써 우리가 20살 무렵에 만나서 내가 이제 마흔이니까 절반을 함께 한 거지. 근데 사실 나는 그룹 활동이라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게 형제들도 사실 안 맞는데 그룹 활동을 하면서 계속 친하게 오래 가는 게 난 사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. 근데 물론 이제 음악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마찰 같은 것도 생길 때도 있고 그건 이제 나는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거든. 또 이게 의외로 우리는 성격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. 그래? 그래서 더 잘 맞는 것 같아. 어떻게 달라 멤버들이? 그러니까 뭐 나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좀 유쾌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좀 약간 이런 편이면은 뭐 진호 같은 경우는 좀 진중한 편이고 또 석훈이는 또 부드러운 스타일인가 그분은? 석훈이? 아니야? 아니야 석훈이는 좀 마초 기질이 있어. 아 그래? 전혀 다른 성격 조합의 셋이 만나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부딪혀. 그게 나는 더 잘 맞는 약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네. 그치 그치. 그 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같이 가는 동료 같이 볼 수도 있잖아. 어떻게 보면 그럼, 가족이고. 그럼 같이 늙어왔어 지금까지. 막 어릴 때 교복 입고 막 오던 애들이 지금 애기 엄마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신기하고 뭐 이런 감정들이 들지. 정말 오래된 팬들이 많거든. 그분들도 거의 인생의 절반을 S1업이 이렇게 좋아해주면서 함께 온 거잖아. 그런 것들이 막 너무 신기한 거야. 이번 그 노래는 그 좀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그 작곡가 그치. 해주신 거잖아. 조영수 작곡가님 그리고 강은경 작사가님. 나의 첫 솔로곡을 누구와 같이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을 때 S1업을 같이 처음에 함께 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어. 또 흔쾌히 형이 써주셨고. 그 원래 보통은 이제 막 여러 곡을 두고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그런. 안 했어. 딱 영수 형한테 부탁했어. 왜냐면 영수 형이 확고한 믿음이 있구나. 그럼.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혼자 하는 활동을 좀 위주로. 일단 당분간은. 자작곡도 뭐 낼 생각이 있어. 자작곡도 뭐 S1업이 음반에는 몇 개 실었었는데. 내 자작곡을 뭐 내가 나중에 이제 미니 앨범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실을 수 있겠지만 타이틀로는 나는 사실 내게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. 그래서 지금도 몇 곡 써놓은 게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곡을 받아서 하고 뭐 가사 같은 거에 뭐 내가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하고 내 자작곡은 나중에 뭐 미니나 이런 앨범에 수록하는 걸로. 많이 유입된 누나 팬들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궁금해. 누나이신가 보다. 누나라고 좀 불러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. 누나라고 저번에 한번 불러드렸었는데 엄청 그래? 욕먹었거든. 그래? 내가 장난으로 누님들 왜 그러세요? 이렇게 장난쳤는데 이게 누님이랑 누나는 느낌 다르다? 느낌이 다른 나도 만약에 연하남이 나한테 와가지고 누님 이러면 내가 되게 늙은 것 같이 느껴지겠지. 누님은 좀 그런가? 그래 누님은 하지만 누나 라디오 하면서 제일 진땀 났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? 최근에 라디오 그러니까 녹음본이었는데 그 통으로 날라가가지고 이거 만약에 너랑 나랑 오늘 이렇게 열심히 찍었는데 이거 통으로 날라간 거야. 그럼 진짜 나 울지. 그치. 라디오 DJ를 하면은 뭐 어떤 게 좋아? 뭐가 좋았어? 일단 되게 재밌어. 청취자분들한테 받는 에너지가 더 큰 것 같아. 모르던 노래들도 찾아서 많이 듣게 되고
집에서는 뉴스랑 다큐멘터리 이런 거밖에 안 봐. 근데 이제 라디오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알려주시니까 하나하나 그런 요즘 핫한 거 뭐 이런 거 습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여자친구가 술 마시는 거 싫다, 골프 치는 거 싫다 하면 딱 끊으실 건가요? 아니 근데 그거를 딱 끊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나랑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뭐 반대로 그 친구가 뭘 좋아한다고 쳐보자. 근데 내가 그걸 딱 끊으라고 나는 안 할 것 같거든. 가장 낯간지러운 말이 뭐냐? 얼마 전에 그 라디오 코너 중에 코너를 오글멘트 선발대회라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오빠 마스크가 찢어질 것 같은데요? 오빠 콧날을 베어서 약간 이런 거 막 쓰는 거야. 미치겠는 거야 나는. 내 나이 40인데 그런 멘트 듣는 게 약간 좀 그래. 구혜종과 어디 나왔을 때 붓기 덜 빠진다 그건 무슨 일이야? 그러니까 아니 나도 그런 걸 처음 해보잖아. 이게 그때 물어보니까 한 2주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그렇게 피가 날 줄은. 그 녹화 때가 그러면 하고 나서 얼마나 2주. 아, 딱 2주 때. 2주 정도. 딱 2주면 오바지. 딱 2주면 된다 그래가지고. 나는 너가 일부러 약간 그런 친근감을 위해서. 아, 그래? 그 정도로 치밀하게. 지금까지 삶에서 후회되는 일 두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눈을 하고 2주 만에 방송을 한 게 피가 안 날 줄 알았거든.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 음반을 조금 늦게 낸 거. 조금 되게 많이 기다리셨더라고. 맞아. 많이 기다리셨고 뭐 우스갯소리로 왜 마이크 좀 지어줘라 왜 막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했었는데 좀 빨리 그렇게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후회가 조금 들지. 오늘 약간 나는 사실은 기분이 이상했어. 왜? 왜냐면 10대 때의 친구가 지금 한 20몇 년이 지나가지고 일로서 다시 만나가지고 그치.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야. 그리고 너무 무서운 거야. 시간이라는 게. 무섭지. 한숨. 참 신기하지. 아 그럼 우리 덕기자 구독자 여러분과 이제 팬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줘. 네, 덕질하는 기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. 이렇게 친구라서 오히려 더 편하게 재밌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쁘지나 말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저희 S저너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기회가 되면 또 놀러 올게요. 감사합니다.